자, 여기 이제 살아가는 게큰 자리입니다. 예, 근데 여기 갔을 때.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거군요. 괴로워요. 지금 사월이 산 건지도. 이 살았습니까, 이게? 자, 일단 맞고. 한성준 선수 손이 굉장히 빨리 나가요. 근데 예, 거기까지 안 하네요. 괴롭거든요. 그럴 때. 괴로워요.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데, 네. 물론 받으면 살아는 있죠. 늘어서. 아, 예. 아, 네. 더 이상 이어가지를 못합니다. 지금 많이 예, 기울었죠? 지금 집착이 많이 나요. 네. 예, 지금 바로 그 초반에 3-3을 뒀던 수를 검토를 하고 있죠. 제가 보기엔 거기서 초반에 주도권이 넘어갔어요. 아주 초반으로 돌아갔네요. 네. 백이 3, 백이 약간은 처리가 잘된것 같은데, 그 네. 3-3으로 인해서, 약간 발이 뒤처지면서, 오히려 흑이 좀 재미있는 바둑이 되어버렸습니다. 완전히 초반으로 돌아갑니다. 네, 지금의 모양을 보고 있는데, 네. 지금도 역시 뭐 일단은 흑의 실리가 좋아서 흑이 최소한 뭐 나쁜 국면은 아닙니다. 약간 좀 편합니다. 바둑 자체가. 네, SK엔크린의 주장 안성준 선수의 승리입니다. 팀에게 정말 중요한 네. 기로였는데요. 첫 승은 SK 엔크린에서 가져갑니다. 최근 2연패의 부진을 만회하는 네. 그런 좋은 내용의 대구로 승리를 했습니다. 스코어는 0대 1입니다.